Mata. Citizens, welcome. Welcome, Choemin-yi. Greetings. The citizens, welcome. Welcome, Choemin-yi. Greetings. The citizens, welcome. Welcome, Choemin-yi. 제가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보고 자꾸 울컥해서 오늘 얘기를 잘 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군부 독재를 몰아냈더니 군부 독재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 공포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제일 셉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정감사에서 기고만장한 검찰총장 앞에서 내노라하는 국회의원들이 쩔쩔매는 모습 보셨지요?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보도 단 하나로 기자가 고소당하는 꼴 보셨지요? 조국 장관내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얘기했다가 유시민 이사장 고발된 거 보셨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검찰은 왜 무서운가? 검찰은 직접 수사권, 수사 지휘권, 기소 독점권, 영장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검찰에 묻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을 피 흘리게 할 친위 쿠데타 음모보다 표창장이 더 중요합니까? 음주 사고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보다 표창장이 더 중요합니까? 1급 마약범보다 표창장이 더 중요합니까? 검찰이 검사가 공소장을 잃어버리고 공문서를 위조한 것보다 사문서인지도 모르는 표창장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두 번째, 표적수사, 보복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것 때문에 검찰이 무서운 겁니다. 검찰에 찍히면 죽을 때까지 팝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 편은 봐주고 제 편 아닌 사람은 편파수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스캔들 검사, 스폰서 검사, 성매매 검사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응징한 적 있습니까? 조국 내는 온 가족을 탈탈 떨어서 가족 자체를 풍비 박산내면서 왜 패스트트랙에 걸린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왜 나경원 대표의 아들, 딸 입시 불이 성적 조작 비리는 안진걸 소장이 네 번, 다섯 번 고발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겁니까? 검찰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피의사실인 척 검찰이 거짓을 유포합니다. 그러면 언론이 받아 써서 마녀사냥을 합니다. 마녀사냥보다 더 무서운 거 있습니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분들 검찰 독립을 얘기합니다. 검찰 독립 좋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정부 검찰 독립 100%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2인자라면서요. 2인자를 이렇게 탈탈 터는 것 이상 어떤 검찰 독립이 있습니까?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권한을 분산하지 않으면 괴물이 됩니다. 괴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독립성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론에 묻습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왜 제 질문에 답변 안 합니까? 김경록 PD, 알릴레오 인터뷰 후회한다. 출처 왜 아직 안 됩니까? 이제는 국회 시간입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공수처를 설치하도록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조국 장관 내는 풍비 박산이 나고 또 누굴 잃어야 우리는 공수처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촛불 시민들을 믿고 공수처를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 과방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를 막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곧 대통령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행령이 완성되는 대로 법무부의 감찰권, 인사권 우리들을 믿고 강력하게 발휘해 주십시오. 제발 스캔들 검사, 부패 비리 검사, 성매매 검사, 공문서 위조 검사, 스폰서 검사 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응징하는 모습 좀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이루려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검찰 개혁! 조국 내 온 가족이 희생되어서 이제 여기 우리를 모이게 한 검찰 개혁!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게 해줄 수 있는 검찰 개혁 함께 이루어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분열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 네, 고맙습니다. 언니가 돌아왔다.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